예, 안녕하십니까. 더공시의 김손입니다. 오늘은 뭐, 그 스펙, 투자, 돈 좀 될까요?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펙이라는 게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뭐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나라에서도 한 2월까지는 스펙의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 들어오면서 미국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 꺾이다 보니까 스펙도 미국 시장에서도 스펙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조금 꺾이는 것 같고 뭐 미국의 그 스펙 인기가 뭐 조금 꺾이면 당연히 이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스펙 자체가 뭐 미국에서는 아직 그 미국에서 IPO 하는 종목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스펙 종목으로 그렇게 통계가 잡혀 있고 우리나라도 그 2월 달에 그 일부 스펙들이 거의 뭐 청약 경쟁률이 한 그 100대 1 수준을 넘어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 스펙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한번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스펙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그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라 그래서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비상장 기업과의 합병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그 주식회사 형태의 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그 사업은 없어요. 자기가 하는 사업은 없고 오로지 초기 그 투자자가 출자한 그 자본금하고 나중에 그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 그 일반 투자자로부터 그 확보한 공모 자금 이 돈만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하고 시간뿐인 그 페이퍼 컴퍼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제 상대를 찾아다니죠. 합병할 상대 짝을 찾아다니는 거죠. 우량 기업을. 그래서 적절한 그 우량 그 비상장 기업이 보이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회사하고 합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우량 그 비상장 기업은 스펙이 돈이 있으니까 예, 그 IPO 공모 자금하고 초기 출자금을 그대로 예, 가지고 있으니까 이 우량 비상장 기업은 이 스펙하고 합병함으로 인해서 그 스펙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금을 활용을 해서 제대로 한번 사업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스펙은 코스닥 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스펙에 올라타서 그 우량 비상장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증권 시장에 상장시키는, 그 우회 상장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NH 스펙 13호, 이제 이런 게 스펙이죠. 종목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H 스펙 13호, 또는 이제 뭐 NH 13호 기업 인수 목적 주식회사, 이제 이런 게 스펙인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처음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복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그 설립 발기인으로 초기 자본금 출자를 하고 그 이후에 IPO를 합니다. IPO를 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시키는데 이때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를 받는 거죠. 공모로. 그 다음에 초기 설립으로부터 3년 내에 그 우량 비상장 기업과 합병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비상장 기업은 그 상장되어 있는 스펙에 올라타서 우회 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3년 내에 그 짝을 찾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해산, 청산하게 되고 그 IPO 때 들어온 투자자들에게는 뭐 그냥 투자 원금에 적절한 그 이자를 붙여서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스펙을 뭐 포털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면 상장돼 있는 스펙 종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지금 국내에 55종목이 상장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오죠. 뭐 이게 제가 한번 간단히 보면 유암타 뭐 제3호 스펙, 삼성 스펙 2호. 이때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증권. 여기 유안타는 유안타 증권, SK 4호 스펙이 SK 증권이겠죠. 하나 머스트 제 6호 스펙, 이거는 하나 금융 투자하고 아마 머스트 자산 운용하고 같이 만든 스펙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상상인 이안 뭐 1호 스펙, 이것도 그 상상인 투자 증권하고 그 이안 투자 자문인가요? 자산 운용인가요? 거기하고 같이 만든 스펙인 것 같고, 여기 뭐 현재가를 보시면 대부분의 스펙들이 한 2,000원대에 쭉 있게 되고, 유안타 3호만 지금 한 3,000원대에 있고, 그 밑에 특이하게 NH 스펙 14호가 지금 5,000원대에 그렇게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그 스펙 전문가하고 이제 통화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뭐 아직까지도 국내외 스펙 시장이 좀 핫하다. 상당히 뜨겁다. 그런 판단이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IPO 기업의 절반 정도가 지금 스펙이 IPO 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 상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장 기업의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스펙이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최근에 2월 달에 그 일반 공모를 한 스펙들을 보면 하나금융 17호가 한 168대 1, 일반 공모 경쟁률이. 그리고 이제 IBKS 스펙 15호가 170, 아마 뭐 한 100 몇 대 1 정도 될 겁니다. 그 한국 스펙 9호,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이 그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한 그 스펙이 한 46대 1. 근데 이제 스펙이라는 게 뭐 과거에 그 스펙 그 전성기 때도 대부분 일반 공모 경쟁률이 한 수십 대 1 정도였고, 조금 안 좋을 때는 뭐 한 1점 몇 대 1 아니면 뭐 미달, 작년에도 이제 미달난 스펙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거의 100대 1 넘어가는 이제 스펙들이 나타나면서 스펙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미국에서 그 스펙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높고, 또 우리나라 그 서학개미들이 미국 스펙에 많이 투자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나라에는 좀 마땅한 스펙이 없나? 우리나라 스펙으로 눈을 돌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국내 스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 일반 공모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나온 기사들 보면 이런 기사들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3월 5일이니까요. 어제 3월 4일 날 나온 기사들 중에 뭐 스펙에 열광하는 아시아 부호들, 그 손정희 회장 재산도 4배로 불어났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보면 뭐 일본 소프트뱅크도 미국 그 증권 시장에 스펙을 뭐 1호, 2호, 3호 해서 계속 설립을 하는데, 그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인베스트먼트라는 스펙을 뭐 설립을 해서 미국 증시에서 그 한 5억 달러 정도의 뭐 공모 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 SBF 인베스트먼트 1호 스펙이 성공하니까 2호, 3호를 그 소프트뱅크에서 추가로 뭐 설립을 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오늘 나온 기사는 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스펙이 전반적으로 한 20% 정도 지금 급락해 있는 상황인데, 거품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펙 열풍이 시장을 휩쓸고 있는데, 스펙 관련 지수가 뭐 2주일 만에 지금 급락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스펙뿐만 아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뭐 다우나 지금 나스닥 시장 자체가 지금 원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 영향을 스펙도 이제 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시장이 좋은데 스펙만 떨어진 게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때문에 스펙도 지금 떨어진 상황이다 하는 거고요. 지금 뭐 올해 1, 2월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에서 그 하루에 5개의 스펙이 지금 상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만 한 329억 달러 정도 그 공모 자금을 스펙이 이제 유치를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그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미국 그 국채 금리, 국채 수익률이 이제 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주식 시장이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악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금 스펙도 그 악영향권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스펙 그 상장 스펙에 투자하는 그 ETF 이제 SPAK 요 스펙 요것도 뭐 2월 달 그 최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하락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좀 스펙도 지금 약간 3월 달 들어와서는 이게 주춤주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뉴스 하나 보면 그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면서 그 제이시스 메디칼이라고 하는 비상장 회사와의 합병을 앞둔 스펙의 주가가 지금 쑥 올라가고 있다. 그게 이제 최근의 기사인데, 요 내용을 좀 보면, 그 유안타 3호 스펙이 그 피부 미용 기기 업체인 그 제이시스 메디칼하고 지금 합병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유안타 3호 스펙이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하고 합병을 결정한 이후부터 주가가 이제 좀 많이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바로 직전에 그 제이시스 메디칼하고 그 합병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유안타 그 3호 스펙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하나금융 11호 스펙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펙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스펙은 초기에 설립자가 있습니다. 저 ACPC. 그 ACPC라고 하는 회사는 그 금융투자회사인데, 뭐, 그 PF 운용을 하기도 하고, 뭐, 사모펀드, 그 다음에 스펙 쪽에 아주 특화된 유명한 회사죠. 그 국내에서는 뭐 스펙에 대해서는 거의 그 1인자로 불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ACPC가 한 80만 주, 그 다음에 뭐 이윤형 씨라고 하는 개인이 10만 주, 뭐 하나금융투자는 이제 겨우 천 주,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금융투자가 왜 이렇게 작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해서 초기에 총 90만 천 주를 발행을 해서 대주주는 ACPC가 하고, 이 두 사람은 이제 그 이렇게 지분이 적습니다. ACPC라고 하는 회사가 한 88% 이제 지분을 가지는 형태로 해서 초기 그 투자자는 3인으로 해서 이렇게 출범을 시킵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 가격은 주당 1,000원. 그래서 2017년도 11월 달에 설립을 하는데, 이 초기 발기인을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스폰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당 1,000원에 이만큼 이제 주식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나중에 그 이 스펙이 공모를 할 때는 2,000원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1,000원에 이런 주식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반값에 아주 싼 가격에 그 스펙 주식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초기 출자자들, 초기에 그 설립 발기인들은 나중에 그 비상장 기업하고 합병을 해서 이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 캐피탈 게인, 투자 차익을 획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발기인들은 그 이 스펙 운영에 대한 뭐 보수, 또는 또 이런 그 스펙의 초기 그 설립자로 초기 이제 발기인으로서 설립 투자를 하는 데 대한 리스크 부담, 뭐 이런 데 대한 보상 성격으로 이렇게 주당 1,000원에 이렇게 주식을 갖게 된다. 뭐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스펙은 대부분 전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금융 그 11호 스펙도 설립되자마자 바로 7억 9,900만 원, 그러니까 한 거의 8억 가까이 되는 권면, 채권 권면이 한 8억 정도 되는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환 가액은 뭐 1,000원으로 정하는데 이 전환 사채 인수자가 바로 하나금융투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앞에서 하나금융투자는 초기에 직접 지분은 겨우 1,000주밖에 인수를 안 해요. 그래서 지분율은 0.11%밖에 안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설립된 스펙이 발행하는 전환 사채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 8억 가까운 자금을 투입을 해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ACPC도 80만 주를 주당 1,000원에 받으니까 ACPC라고 하는 회사도 결국은 초기에 한 8억 정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금융투자도 결국은 전환사채를 인수를 하는 형식을 통해서 주식도 조금 인수를 하고 대부분은 이렇게 전환사채를 인수를 하는 형식을 통해서 ACPC하고 똑같이 결국은 8억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만 ACPC는 바로 주식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고 이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환사채 형태로 가면서 전환가격 1,000원 ACPC하고 결국은 똑같은 그 투자 효과를 얻게 되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금융투자가 바로 처음에 지분 투자 형식으로 들어가서 스펙의 지분을 그 뭐 몇십 퍼센트씩 갖게 되면 이게 이제 조금 그 공정거래법 상의 그 계열 편입 그 이슈도 있고 그 회계상의 좀 약간 연결 회계적인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초기에 하나금융투자 같은 증권사는 이렇게 스펙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차피 하나금융투자도 나중에 이 스펙이 미상장 기업과 합병하게 되면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 캐피탈 게인, 그 투자 차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스펙은 일단은 설립이 되었고, 초기에 한 십몇억 정도, 뭐, 십한 5, 6억 정도, 이렇게 그 초기 그 투자금을 가지게 되는데, 2017년도 아까 몇월 달에 설립됐다고 그랬죠? 11월 달에 설립됐는데, 2018년도 가면 이제 스펙이 이제 슬슬 이제 IPO에 돌입합니다. 이제, IPO에 돌입을 해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제 자금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달에 증권신고서를 공시를 하는데 보통 주를 450만 주를 발행을 하는데 주당 그 발행 모집 가액이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450만 주에 주당 2,000원이니까 총액 90억 원을 일반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하고 일반 개인들이 여기에 청약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스펙은 90억 원의 자금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립 단계에서 하나금융투자 전환사채 자금으로 받은 돈, ACPC가 그 ACPC한테서 받은 돈, 또 다른 그 초기 투자자한테서 받은 돈, 그거 십몇억에다가 이렇게 IPO를 해서 이 스펙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킬 때 일반 공모로 확보한 90억 원 해서 100억 넘는 돈을 이 스펙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IPO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CPC가 처음에 설립 단계에서는 지분율이 88%였지만 IPO를 하면서 450만 주가 추가로 발행돼서 일반 공모가 됐기 때문에 ACPC 주식은 그대로 있지만 지분율은 14%로 15% 수준으로 확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IPO 과정에서 지엔텍 벤처 투자 같은 새로운 또 기관이 들어와가지고 80만 주를 가지게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지분 한 15% 가까이 이렇게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일반 소액주주 266명이 공모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그 가지게 되면서 이 소액 주주들 지분율이 뭐 한 80, 그 주식수 기준으로는 뭐 한 80% 정도 되는 이런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 지분이 제일 많고 초기에 들어왔던 ACPC 지분은 한 14%로 떨어지게 되고 또 이제 좀 투자를 많이 한 다른 이제 IPO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들어와서 뭐 또 한 14% 지분을 가지게 되는 이렇게 이제 지분을 이런 구성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시점에 그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 보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한 15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 공모로 땡긴 돈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단기 금융 상품에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단기 금융 상품에 넣고 그래. 그래서 이 스펙은 코스닥에 상장돼 있으면서 아무 하는 사업은 없이 이렇게 한 105억 정도 되는 남짓대는 이 현금만 들고 어떤 회사하고 짝짓기를 할까? 좋은 비상장 기업을 이제 이렇게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 하나금융 그 이스펙이 2019년 11월 달에 그 짝짓기를, 합병 그 상대 그 회사를 찾은 겁니다. 좋은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의 오너하고 협상을 해서 이제 뭐 합병, 구체적인 합병 계획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그 합병 신고서를 한국거래소하고 금융당국에 제출을 하면서 본격적인 합병 절차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2부에서 제가 자세히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 1부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2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